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독점형 말고 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기엔 좀 어렵고요. 이제 그 쉽게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네. 인텔 생각. 인텔. 인텔. 네. 네. 인텔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 CPU를 구성하는 네. 네, 그 시스템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이제 메모리 쪽으로 갔지만 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PU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우리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보면 네. 인텔 그렇죠. 네, 인사이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저기 그 컴퓨터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인텔 칩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이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장기적으로 무시된 기업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냥 그렇고 그런 기업이에요. 네. 네. 그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망했어요. 네. 망해가지고 이제 그 죽을똥 살똥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HMM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네. HMM은 이제 그 해운 주식인데 네, 해운 주식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지지난 정권이 되겠네요. 이제 박근혜 네네. 정권 때 그 해운 조선 구조조정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뭐 한진해운 날라가고 한진해운을 저기 현재 상선이 그 저 인수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 저기 그 저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HMM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네. 코로나19 오고 그 해외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이 잘 돼서 네. 이제 그 뭐 공급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수송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네. 수출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시가 됐을 때는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네. 주가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번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여되니까 갑자기 그냥 텐베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으로 따져보면은 일단 그 소비자 독점형이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을 갖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좋고 또 그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시됐던 기업이 시장에 전면에 드러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텐베거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핵심 기술 보유 기업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메디톡스라고 그 그래요.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메디톡스를 네. 굉장히 네. 좋아했었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그 이 그 보톡스 시장이 네. 굉장히 혼탁해졌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대웅제약이 갑자기 네, 그 특허 맞아요. 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네. 원래는 이제 그 메디톡스가 잘 나갔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뭐 소송 걸고 하면서 완전히 네. 저기 그 미국 가서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이 독점력이 많이 약해졌죠. 약해졌다. 네, 그래서 아니 뭐 저기 그 좋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그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남자들이야 그렇지 않은데 네. 여성들은 이 주름 생기는 거에 굉장히 이제 네. 예민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남자들은 소비를 잘 안 합니다. 네. 뭐 집에서 결혼 안 하셨으니까 네. 그냥 되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네. 결혼한 남자들은 네. 윤호가 떨어져야 돼. 아. 집에서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부인들은 그냥 가서 네. 저기 그 저 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주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집어넣으면 네. 요게 시간이 지나면 빠져요. 그렇죠, 빠지죠. 또 집어넣어요. 네, 또 집어넣어요. 또 빠. 이거 이게 네. 이제 그 반복적으로 네, 구매하는 게 되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톡스가 이렇게 그 미용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네. 치료 목적으로 네, 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부정교합 있으신 네. 분들 아주 심하면 양악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그 보톡스를 집어넣으면 부드러워져요.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또 빠져요. 네. 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요실금이 생겨요. 오, 네. 그것도 저기 그 보톡스를 주입해서 저기 그 저 요실금을 완화시키는 그런 저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적용증도 넓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아무튼 좀 혼탁해져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저기 그 이
정리가 돼 나가는지 네.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독점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네, 네. 장기가 외면받던 기업 듣다 보니까 혹시 그 리더스 코스메틱 아시죠? 네, 뭐 저기 그 종목을 들어봤는데 네. 그 종목을 내가 유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아,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그게 제지 회사였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마스크팩을 개발하면서 이제 네, 사업하면서 네. 그 10배 이상이 오르거든요. 그래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제가 책에도 저기 적어놨는데 그 네. 진작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도 사례로 넣었을 텐데 네,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EMTEC이 있습니다. EMTEC이요? 네. EMTEC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이 전자 부품을 만든 회사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고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 네. 여기가 이제 그 이 불 붙이는 기술을 저기 그저 개발한 거예요. 불 붙인다고? 네, 네. 어디다가요? 그 전자적으로 불을 예. 붙이는 기술을 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금 전자담배. 오. 아이코스 그 기계 만드는 회사가 바로 EMTEC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저기 그저 그 이 네. 먹거리를 장착을 한 거죠. 네.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그렇군요. 예, 예. 뭐 그런 적이 그 기업들도 이제 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텐베거 기업들이 나타나는 상황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기술 선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책에서는 기술 선도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네. 조금 있어 보이게 네. 콘트라테 파동을 네. 일으키는 네. 이제 그런 건데. 네. 우리가 경기 주기라고 하면은 일단 그 제일 짧은 게 네. 평균 40개월짜리 키친 파동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10년짜리 주글러 파동이 네. 있고 그 다음에 50년, 60년짜리 이제 콘트라테 파동이 있는데 이제 파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콘트라테프는 그 파동을 보면서 그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쟁이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신자원 개발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기술 네. 이런 것들 이제 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통신 기술도 있었었고 그 전에 보면 이제 그 이 대공황 전에 1920년 30년대 자동차 나온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네, 네. 그쵸, 그쵸. 192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요 운송수단이 배였습니다. 네. 아 배요. 근데 동부의 오대호를 네. 중심으로 해서. 네. 그때 이제 철도도 이제 전국 철도가 이제 부설되고 있을 때니까 그게 아주 그 주력은 아니었고요. 네. 이때 이제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네. 예, 저기 그 이 자동차 저기 그 이제 왕이 네. T형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화로 네. 빵빵빵빵 네. 그 전만 해도 하더라도 자동차가 비쌌거든요. 그 롤스로이스 비싸잖아요. 네, 네. 수제품으로 예, 하는 거. 근데 이게 기계식으로 막 찍어내니까 아주 저가의 질 좋은 자동차가 나와서 전국을 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GM하고 포드의 주가가 100배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기술 나왔을 때도 네. 이제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저기 그, 우리 가장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모바일이잖아요. 네, 그죠. 우리의 저기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네. 예. 모바일의 저기 그, 스마트폰, 네. 그 제일 선두주자가 애플 아닙니까? 애플이죠. 예. 애플이 또 네.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쇼핑에 또 여기 그 제일 첨단 서 있었던 아마존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다 저기 그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저기 그 기술이 콘트라테프를 일으키고 있냐 하는 네. 건데, 과거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 생기고 참이다 또 하나 생기고 네. 생기는데 요즘에는 뭐 다발적으로 생기잖아요. 그 개념들도 굉장히 확장돼 있고,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가능하게 했던 것이 그 통신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지만 개념들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저기 가지고 시작했던 모바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 그 뭡니까 저 유통 네. 아마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페이스북도 있었었고 네. 계속 좀 확장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콘트라테프가 그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고 거기에 선두에 선 기업들은 다 텐베거가 됐어요. 네, 전기차도 저기 그 제일 테슬라 네. 테슬라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와서 그 중에 누가 돈을 버느냐, 네. 이게 저기 그 중요한 그 상황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그 키친 파동, 네. 그 40개월짜리 평균, 네. 네. 그럼 이제 경기가
회복기, 활황기, 쇠퇴기, 그리고 침체기 돌아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주식을 경기 침체기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쌀 때 네. 저기 주식을 사야지 텐베거가 되는 거지. 네. 어떤 주식이 결국은 10만 원으로 가는데 네. 이 주식을 만 원에 사면은 텐베거예요. 네. 하지만 2만 원에 사면은 5배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네. 그 경기 침체기에 주식을 사서 네. 그것이 경기 회복기와 활황기로 돌아갈 때 텐베거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 침체기에 뭘 사야 되느냐 네.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기 그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일단 경기 회복 초기에는 경기 밑바탕이 된 제품들이 있어요. 소재, 네. 석유화학, 네. 철강 네. 이런 것들이 되고 근데 반도체도 이제 요즘에는 경기 좋아질 때 다 쓰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또 실어 나르는 저기 그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운송 중에서도 항공, 그 다음에 육상, 해상 네네. 이렇게 있는데 해상 운송이 가장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해운주들이 그 올라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셋 중에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네네. 경기 침체기에 화학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강이라든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 해운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주식을 사야 하는 경기 침체기에 네. 우리 돈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너 다 달리고 그 다음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내가 돈을 전부 다 몰빵으로 다 쓸어넣는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네. 주식에 넣고 나머지는 네.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성과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저기 경기 침체기에 다시 또 집어넣을 수 있는 네. 이런 저기 작전을 써야지 그래야지 텐베거를 보는 거지 아. 그냥 막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에 네. 그러니까 그 재작년이죠. 네.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네. 이때부터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막 시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네. 단기간에 87조 원 정도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어디서 돈이 많았죠? 일단 네. 제 돈은 아닌데.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네.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주가 한참 올라갈 때 네. 개인 투자자 20만 명의 계좌를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과연 개인들이 돈을 벌고 있나 네. 봤더니 개인 투자자의 60%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한참 올라가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그 전에 주식을 사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그쵸. 그죠? 네. 그 주가가 저기 안 좋을 때 네. 샀으니까 요 사람들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네, 있고 보니까 그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아, 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올 때 들어와서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미리 저기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네. 조금 물려놔야지. 그래야지 저기 주가 올라갈 때 큰 수익이 나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요는 거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이미 늦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난 주식이라면 절대 쳐다보지 않을 거야.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막 나올 때 네. 이때 나는 슬금슬금슬금 사 들어가면 네. 그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무거나 막 저기 사서는 안 되고 네. 좀 말씀드렸듯이 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사주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업이 턴 어라운드 할 때 네. 네. 저기 그 텐베거 나오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턴 어라운드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망가졌던 회사가 네.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그쵸.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저기 그 경영 전략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네. 그렇게 살아나는 기업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가 망하면 다섯 개 네. 정도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죽어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다만 이제 하나씩 저기 그 정말 드라마 같이 살아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뭐 GM, 네. GM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파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저기 인적 구조 조정하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HMM, 네. HMM도 거의 죽었다가 이제 그쵸, 그쵸. 살아나는 그런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부채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사업 구조를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 네. 일본 기업인데 네.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네. 필름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름 사업부가 이제 죽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여기 그 헬스케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성장 동력을 다시 저기 장착한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극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있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미있는 사례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례인데 네. 삼성전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네. 제일 빨리 저기 그 올라간 주식이 바로 삼성그룹주예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거 네.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삼성그룹주가 제일 빨리 여기 그거 다 돌아섰는데 네. 그 중에 유독 못 돌아선 그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전기 재료 업체거든요. 네, 네. 그 전기 재료 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요. 예.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하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성이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맨날 적자가 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네. 새로운 CEO가 왔습니다. 네. 새로운 CEO가 와가지고 이제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 3대 기술, 네. 8대 제품으로 다 슬림화 시켜라. 나머지 다 없애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사업 구조를 갖다 극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 체제를 소품종 대량 생산체로 바꾼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순식간에 1,100억이 된.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네.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해서 네. 핵심 역량이 없던 그 저 기업이 핵심 역량을 장착한다든지 네. 조금 전에 뭐 그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네, 네. 아니면 이제 그 뭐 제가 설명드린 EM텍이나 이런 네. 것처럼 새로운 저기 그 제품을 그 개발한다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해서 보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또 기업에 무시됐던 기업 뭐 또 저기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런 경우는 가장 이제 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언제였냐면 우리는 1992년 1월 달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은 1992년 1월 3일에 자본시장을 개방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1992년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 주식을 단 한 주도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92년 1월 3일부터 그 전체 발행 주식수의 종목당 네. 10%를 살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은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91년이 되면 우리나라 저기 그 증권회사에서 막 리포트를 내요. 네. 외국인들은 과연 뭘 살까? 네. 네. 그 왜 그걸 하냐면 외국인들이 살 주식을 우리가 먼저 샀다가 그쵸. 거기다 팔고 나오려고. 네, 그쵸. 근데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외국인은 기업 가치가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저기 그 거래가 잘 되는 거. 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삼성그룹주, 현대그룹주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이제 기관 투자하더라고 이걸 많이 사서 네. 팔으려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92년이 딱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걸 안 사고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잘 알지만 저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태광산업, 대한화섬, 롯데제과 네. 이런 걸 사는데 이 종목의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가 된 건 2000년에 들어와서예요. 네, 네. 그 1990년 되니까 주 6일 근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매매일수를 따지면 한 25거래일 정도 돼요. 네. 한 달에. 네. 이 중에 거래가 10주라도 저기 그 생기는 그 날이 열흘 미만이에요. 거래량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는 사람은 너무 낮게 살려고 하고 네네. 팔려는 사람은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면 호가가 안 맞으니까 거래가 네.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종목을 못 사요. 왜? 사면 못 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 애들이 그걸 사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니, 쟤네들이 저걸 왜 사지? 저걸 어떻게 팔라고? 네.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팔자 호가만 나오면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상한가에, 상한가에 사고 네. 네,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겠네요? 그래요. 그래갖고 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 네. 그 1월 3일에 3만 원이었었는데 네. 3월 31일이 되면 70만 원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네.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유동성 저기 그 위험을 느끼니까 네.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평가되는 극단적으로. 아~ 네. 이런 저기 그 주식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저기 그 저 이 유동성을 부여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킨 거죠. 그래서 태광산업이 3만 원에서 저기 70만 원 갖고 이런 주식들 많아요. 네. 롯데자가도 3만 원에서 70만 원 갖고 대한화성은 18,000원에서 27만 원 갖고 이런 그런 기업들이 즐비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저기 그 줄잡아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제가 당시 그 기사들을 다 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그 이 무시됐던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여되고 가치 실현될 때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은 워낙 거래량이 많고 네.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무시된 기업을 찾는 건 좀 어려워요. 그쵸. 네. 하지만 이제 구조조정 단계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봐야 되는 거죠.